안녕하세요. 세컨드 크루의 선혜 실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 달여 전에 구매한 캐논 M5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M5는 캐논의 하이엔드 미러리스인데요. 이 제품을 산 가장 큰 이유는 휴대성 때문이었습니다. 여행지와 일상 속에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했고 이전부터 쭉 캐논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카메라 안 돼? 카메라 좀 돼. 그 되게 재밌었는데. M5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. 저는 1545 번들 렌즈와 바디로 구성된 제품을 소셜 커머스에서 구매했습니다. 오마포를 미니 사이즈로 줄여놓은 듯한 귀여운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들었고요. 어떤 분들은 못생겨서 싫다고도 하시는데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요. 언박싱은 뭐 바디, 렌즈, 충전기, 배터리, 스트랩이 다예요. 이 부분은 가볍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너무 흔들리죠? 건우 실장님이 초점 잡으려고 액정을 세게 눌러서 부디 다음부턴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. M5는 컨버터링을 추가로 구매하시면 기존 DSLR 렌즈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저는 휴대성도 휴대성이지만 기본 번들 렌즈로의 결과물도 궁금했기 때문에 컨버터링을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 지금 보여드리는 렌즈로만 한 달 동안 촬영을 해봤습니다. 영상 촬영 당시 이게 플라스틱인 게 너무 아쉬운 것 같다고 그랬었네요. 렌즈는 흰 원이 위치한 곳을 겹쳐서 결합해 주시면 된다는 것 또한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새로 나온 M50 또는 M6가 아닌 굳이 왜 M5를 골랐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바로 뷰파인더와 배터리 때문입니다. 액정만 보면서 촬영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아요. 여행 중에는 이 문제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M5를 제가 고르게 됐고요. 이번에 3박 4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배터리 한 개로 충분했어요. 아마 영상이 아닌 사진 위주로 뷰파인더를 보면서 촬영을 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처음으로 카메라를 켜시게 되면 날짜와 시간, 국가를 세팅하게 되는데요. 안타깝게도 한국이 없어서 저는 도쿄로 지정을 했습니다. 자, 뭔가 헤매고 있죠? 세팅을 끝냈는데 화면이 나오지 않더라고요. 이럴 땐 재빠르게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해줍니다. 렌즈에 달린 스위치를 누르고 렌즈를 돌리게 되면 잠금 해제가 되면서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게 돼요. 캐논은 왜 이렇게 렌즈를 만든 걸까요? 빈티지하고 손으로 만지는 걸 좋아하는 유저들을 위해서 기꺼이? 아쉽게도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. 미러리스의 장점인 경량화, 소형화를 위해서 기본 번들 렌즈 또한 작게 제작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렌즈를 안쪽으로 감추는 형태가 나오게 된 거고요. 기존의 마이크로포서드 미러리스 또는 소니의 크롭바디 미러리스들의 번들 렌즈도 같은 형태입니다. 저는 1인 미디어 촬영을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틸트 액정으로도 큰 만족감을 느꼈어요. 제 목적은 일상생활이랑 여행지에서의 사용이었으니까요. 자,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사용해왔던 모습들과 간단한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솔직히 번들 렌즈 자체가 밝은 편이 아니라서 어두운 실내에서의 촬영은 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. 하지만 야외에서의 사진 결과물들은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와줘서 좀 안도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로우 파일과 JPEG 파일을 동시에 저장하는 세팅으로 사용을 했고요. 보정은 당연히 로우 파일로 진행을 했습니다. JPEG를 같이 저장한 이유는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해서 일행에게 넘겨줄 일도 가끔 있었고요. 저 또한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고 싶을 때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. 왼쪽 사진의 경우 상단 노이즈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오른쪽 사진은 뭐랄까 그냥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. 네, 밤이지만 빛이 충분한 상황입니다. 수동 모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ISO를 오토로 두시고 프로그램 모드로 사용하세요. 요즘 카메라들은 다 기본 이상으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작법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맘 편히 자동 모드로 두고 쭉 쓰시는 것도 좋아요. 어쨌든 카메라니까 많이 찍어야 좋은 건데 어렵다고 손이 안 가면 무용지물이잖아요. 자동 모드로 두고 찍어도 괜찮지 않나요?
이번에는 M5로 촬영한 영상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4K까지 지원을 하진 않지만 FHD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 만들 수 있고요. 이번 영상 보시면서 확인해 보셔야 할 점들은 포커스를 잡는 속도입니다. 듀얼 픽셀 AF가 탑재되어서 동영상에서도 빠르게 초점을 맞춰주는데 제가 M5의 동영상 부분을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서 그런지 의외의 곳에서 또 만족감이 느꼈어요. 초점이 빠르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영상도 좀 더 찍어봤습니다. 지금 좀 배가 고프네요. 걸어가면서 찍는 영상의 경우 역시 흔들림이 있습니다. 부드러운 영상을 원하시면 짐벌은 필수인 것 같아요. 어두운 차 내부에서의 영상입니다. 캐논의 듀얼픽셀 AF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초점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. 이 정도는 이해해 줄까요? 이해해 줍시다. 이 정도는 감성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. 아마도. 일상 리뷰만 보여드릴까 하다가 조금 아쉬워서 조명을 이용한 제품 촬영도 진행을 해봤어요. 스튜디오 촬영할 때 카메라와 조명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? 번들 렌즈뿐인 미러리스지만 조명이 서포트를 해준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궁금하시죠? 자, 터치 패널로 쉽게 조리개 값을 변경할 수 있고요. 조리개 13으로 촬영했을 때 많이 밝았어요. 조리개를 22로 수정한 뒤 다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. 깔끔하게 잘 나오죠? 혹시 한 가지 더 달라진 점 발견하셨나요? 방금 전 조리개 13으로 촬영했을 땐 액정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. 조명 기준으로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. 카메라 세팅값과 상관없이 액정에서 피사체가 잘 보이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원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화면인데요. 조리개 22에서 ISO 100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. 이때 카메라 메뉴에 들어가셔서 노출 시뮬레이션 설정을 해제로 바꿔주시면 촬영 전에도 피사체를 잘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촬영 결과물을 편리하게 확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점도 많이 좋았어요. 이게 쓸 때는 모르는데 가끔 안 되는 카메라에서 사진 확대해 보고 싶을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촬영 결과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원래는 좀 더 디테일하게 조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테스트 촬영임에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? 화장품 하나로는 아쉬워서 박 실장님의 소니 카메라도 촬영해 보기로 했습니다. 두 명이서 조명에 반사판에 사진 촬영, 영상 촬영까지 손이 많이 부족했었는데요. 그래도 촬영 결과물 보시면 고급스럽게 잘 나오지 않았나요? 조명만 잘 활용한다면 미러리스 또는 핸드폰으로도 이런 사진들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. 조명은 최고예요, 여러분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여드리면서 이번 M5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1cm 정도의 간격뿐인 배터리도 이거 애꿎은 디자이너가 욕먹었었죠. 우리에겐 미니 플레이트가 있어요. 소니 제품군에서도 사용되고 있고요.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미니 플레이트를 결합한 후 배터리 도어를 열어보겠습니다. 삼각대를 사용하면서도 손쉽게 배터리 교체 가능하시고요.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셨으리라 믿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